돈 자랑하는 비실이 때문에 빈정이 상한 아이들. 그때 빌 머니라는 외국인 친구가 전화 왔다며 반으로 들어오죠. 비실이는 빌 앞에서도 돈 자랑을 하며 너네 집엔 이런 모형 비행기 없지 않냐며 잘난 척 하는데요. 빌은 모형 비행기는 없고 개인 비행기는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에 타서도 비실이는 꿀리기 싫었는지 집에 연못이 있다고 하지만 빌의 집엔 호수가 있고 모든 부분에서 비실이보다 돈이 훨씬 많죠. 비실이는 배 아파서 도라에몽에게 돈을 꺼내는 도구를 달라고 하는데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는 비실이. 도라에몽은 그걸 쓰면 되겠다면서 도구를 꺼내주는데 여기에 원하는 금액을 적으면 뭐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실이는 이후에 설명은 듣지 않고 도구만 챙겨서 가버리는데 이건 나중에 들어올 돈을 미리 당겨서 쓰는 용도의 도구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비실이는 대형 리무진에 옷도 전부 황금으로 사 입고 학교에서 혼자 최고급 스테이크 먹고 있죠.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자 애들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지만 그것마저 실패하는 비실이. 결국 자기 이름을 딴 스카이타워를 건설하기까지 하는데 도라에몽은 그제야 비실이에게 도구에 대해 다 알려주죠. 마침 엄마에게 용돈을 받았지만 봉투는 텅텅 비어있는데요. 도라에몽이 타임TV로 비실이의 미래를 살펴보자고 합니다. 비실이는 할아버지가 돼서 거지 같은 차림으로 성냥을 팔고 있고 돈 많은 신사가 성냥을 다 사가며 큰 돈을 주지만 그 돈은 비실이 손에 들어오자마자 사라져버리죠. 그리곤 추위와 배고픔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불행한 노년을 맞게 됩니다. 돈에 관련된 도구는 위험한 것들이 많은 것 같네요. 과자 금지라고 써놓고 과자를 맛있게 드시는 엄마. 자기도 모르게 먹었다면서 과자에 중독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중독을 없애는 도구는 없냐고 묻는 친구에게 그런 건 없지만 중독시키는 도구는 있다고 하는 도라에몽. 그런 걸 어디에 쓰냐는 진구한테 의외로 쓸 곳이 많다고 하면서 진구를 공부에 중독시켜야겠다고 하지만 강하게 거부하는 진구. 그 후 진구는 엄마에게 껌과 중독 알약을 주는데요. 껌을 씹는 중엔 과자를 못 먹으니 껌에 중독시키려는 목적이죠. 다 사용하고 나서 도구를 집어넣는데 밖에서 들리는 퉁퉁이 목소리. 퉁퉁이가 건네주는 건 다름 아닌 퉁퉁이 콘서트의 초대권입니다. 초대권을 받고 새파랗게 질린 진구와 도라에몽. 이 둘은 어차피 듣게 될 거 차라리 퉁퉁이 음악에 중독되자고 하는데 퉁퉁이 노래가 시작되면 알약을 먹어야 해서 잔뜩 쫄아 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고 괴로움 속에서 겨우 알약을 먹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중독 알약.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중독 알약을 먹고 퉁퉁이 노래를 즐기자고 하죠. 다 같이 알약을 먹고 나서 퉁퉁이 노래에 중독돼서 푹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앵콜 요청까지 받아서 해질 때까지 목 터져라 노래를 부르는 퉁퉁이. 5시간 동안 노래만 불러서 퉁퉁이는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아이들은 잔뜩 화가 나서 노래를 더 부르라고 합니다. 겁에 질린 퉁퉁이는 내일 다시 하겠다며 겨우 빠져나오는데요. 식사 시간에도 퉁퉁이 노래를 듣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진구와 도라에몽. 엄마는 옆에서 밥은 안 먹고 껌만 계속 씹고 있죠. 그날 밤 퉁퉁이는 노래를 계속 불러야 하는 악몽 때문에 잠에서 깨는데요. 이상한 불빛 때문에 뒤를 돌아보니 아이들이 퉁퉁이 노래 들으려고 몰래 문 따고 방까지 들어와서 퉁퉁이가 일어날 때까지 머리맡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중독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 것 같네요. 실뜨기 한 거 자랑하려고 뛰어가다가 컵 깨먹은 노진구. 화를 잘 내지 않는 아빠한테 엄청 혼이 납니다. 그리곤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진다면서 풀이 죽었는데요. 그때 웬 손이 진구의 머리를 쓰다듬는데 속상한 일이 있으면 털어놓으면 편해진다며 대화를 하자고 하는 여자.
진구가 컵을 깨서 아빠한테 혼났다고 말하니 여자는 진구 덕분에 새로운 컵을 살 수 있는 거라며 좋은 일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듣기 좋은 궤변으로 위로하니까 기분이 좋아진 진구. 그 후 도라에몽이 들어와서 등에 버튼을 누르자 작아집니다. 이건 도라에몽이 진구를 위로하기 위해 꺼낸 위로 로봇이라는 도구죠. 기분이 좋아진 진구는 놀러가다가 엄마한테 숙제하고 가라고 붙잡히지만 로봇 때문인지 기고만장해져서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 후 엄마에게 넌 남들보다 두 배로 공부해야 한다고 팩트폭력으로 털리고 다시 우울해진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위로 로봇을 꺼내달라고 하는데 에디슨도 초등학교 졸업 못했다며 실컷 놀라고 하는 위로 로봇. 진구는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엄마 말 무시하고 놀러나가 버리죠. 진구는 그 뒤로도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위로 로봇을 꺼내서 위로 로봇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데요. 너무 로봇만 의지하는 진구한테 따끔한 말을 하러 도라에몽이 오지만 진구는 이 누나만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면서 상관 말라고 합니다. 그 후 진구는 로봇의 말만 듣다가 대학교도 다 떨어지고 이슬이랑 결혼하지 못하고 이별하게 됐을 때도 위로 로봇에게 매달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데요. 결국 나이 먹어서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실뜨기나 하는 신세가 됩니다. 다행히도 이건 도라에몽이 타임TV로 이 상황이 계속됐을 때의 미래를 보여준 거죠. 진구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위로 로봇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위험한 도구인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